바글바글 녀석들. 이 팩이 가장 잘 키웠어요, 애기들을. 가지 마나. 에이, 날. 아마 가장 강한 팩이 될 겁니다. 까루, 네 새끼들 두 마리 입양 갔대며, 사람들 데려갔대며 이뻐가지고, 기분 좋지. 여기 두 마리 개가 입양 갔습니다.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아시겠어요 혹시? 예, 제일 이뻤던 두 녀석입니다. 옷 잘 입었던. 네.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어떤 놈들이 없었는지 아실 거예요. (웃음) 넌 남았구나. 세 마리 중에 한 마리였는데, 그치? 응. 너도 이쁘게 생겼는데. 아, 넌 안 데려간대냐, 사람들이? 응?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, 너희. 다 어디 갔어, 다른 애들? 거기 지금 모기 물린 개가 사라졌습니다.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한 마리는 또 시력이 이렇게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거 보기에 좀 어디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. 얼굴 지금 물린 개도 안 보여요. 얼굴 물렸던 개도. 어떻게 약을 줬는데 지금 두 마리 부상당한 두 마리 개가 지금 강아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갔는지. 또 머리 물렸던 애 여기 있네요. 얼굴 물렸던 애는 저 상처 조금 있고 가라앉았네요. 오늘 약 한 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가 없네요. 목 물린 강아지. 끝냈습니다. 저 친구가 걷어쳤어요. 오케이. 네, 저 아이가 물린 아이인데 지금 염증 없이 잘 안 물었습니다. 네. 목에 상처가 잘 안 물었어요. 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. 얘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털이 더 벗겨지고, 진드기 감염이 지금, 아니, 옴 감염이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. 오늘 그래서 좀 독하게 목에서부터 꼬리, 등쪽 따라서 꼬리까지 에퍼론이라고 하는 조금 티프로닐 성분이 많은 개를 지금 발라줬습니다.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. 네, 요 얘는 어저께 예 약 발라줬고 더 강하게 오버도즈식으로 발라줬어요. 다리 쪽이 지금 아직 안 좋아져가지고 오늘 또 약 먹이고요. 얘는 지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스케비가 오미오미 심해져가지고 전신 탈모 일어나고 있고 오늘 또 약을 좀 많이 발라줬습니다. 그리고 소염 진통제도 하나 줬고요. 이 얘네 꼬마하고 얘 엄마 그 다음에 쟤만 잡아주면은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. 야, 이쪽 스케비스 쪽은 얘도 많이 좋아졌고요. 거의 나았고요. 얘는 지금 이 아이들 조금 감염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피들이 등 쪽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. 약을 발라줬습니다. 이제 어렸을 때 강아지 때일 때는 너무 약해가지고 못 발라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발라줬어요. 이놈 엄청나게 귀엽네요. 얼굴 보세요.
쟤들이 쉬고 있으면서 내가 지나가는데도 안 와요. 그 이유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 나를. 그러면서도 안 와요. 그 이유가 내 실루엣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먹을 것을 내가 안 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. 그 먹을 것을 든 가방하고 항상 내가 같이 다녔는데 그 가방이 지금 안 메고 있거든요. 제가 가방을 안 메고 있으니까 내 모습의 실루엣이 쟤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. 일반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. 만약 가방을 같이 메고 있었으면 쟤들이 나를 쉽게 알아보고 달려왔을 텐데. 네. 지금 보고 있는데 저한테 올까요?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왔어요. 대장만. 저 이제 알아봤어. 내가 가방을 안 메고 다니니까 애들이 지금 막 달려와요. 이제 대장이 여기 내 앞에 와 있으니까 날 보고서 날 포인트로 지금 이해한 거죠. 왔어? 여기 사람들 이거 메고 가는 사람들 보고서 실루엣 보고서 또 그러니까 걔들이 뭐 시야가 나쁘다 보니까 디테일한 사람의 이제 얼굴 이런 거는 구현 못하고 실루엣을 보는 거예요. 가방을 맨 모습이나 이런 것들.